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성경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1, 2부로 나누어서 제가 또 녹화 방송을 오늘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어디까지는 그래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따라리 지금 2부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은 현재 시간은 12시 59분, 12시 59분입니다. 1시가 됐죠? 12시 59분. 자, 그쵸? 12시 59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또 걸어갈 줄 몰라요. 목적지가 딱 정해 놓고 다니면 안 좋거든요. 목적지를 딱 정해 놓고 다니면 실감이 없어요. 때놓고 걸어야 정처 없이 걸어야 되거든요. 정처 없는 구름나그네. 여러분들 저 위에 하늘 택시 보이십니까? 저 위에 하늘 택시 보이시죠? 그런데 그쵸? 하늘 택시 보이시죠? 이게 하늘 택시입니다. 이게 하늘 택시예요, 여러분들. 하늘 택시입니다. 하늘 택시 이렇게 잘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 택시. 하늘 택시입니다. 앞에 사람 한 사람 오나? 아이가? 하여튼 일행 됐으면 좋겠다. 혼자서 끝나니? 사람 아니다. 나 그냥 무슨 사람인 줄 알아. 여기로 가도 성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로 가도 성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르막세거든요.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리. 야, 공사로 뭐 해놨는데 또 다시 뒤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공사로 해놨는데, 공사 중이라고 해놨는데, 그때 한참 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참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쭉 나갔다가 또 철길 딱 올담 해야 되나. 철길로 또 올담 해야 되나.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아, 한참 안 내려갑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요쭉 가다가 보면은, 그때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공사를 많이 했는데, 한참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철길로 계속 다닌다고 욕받는데,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방송에 다 보여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좀 괜찮기는 괜찮은데, 아, 그 공사 딱 진행되고 약한 조금만 내려오면은 공사를 했었거든요. 공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요 철길로 그런 적도 있거든요. 공사를 막 하는 바람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뒤돌아가야 하는 입장에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뒤돌아야 뒤돌아서 가죠. 여기 없어요. 두 가지 역할인데, 하나는 이렇게 철망을 해놔서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는 관계로, 문이 없는 관계로 또 앞으로 진입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진입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요 바닥에 공사한다고 그래 했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제대로 못 다녔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가 한 군데가 끝난 것 같아요. 아, 저 주변에 막은 안개가 막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힌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 걷어냈나? 나 공사 완전히 완료된 거가? 그때 이런데 공사한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르락 내려락 철길로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철길로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호라세는 갖고 왔기는 갖고 왔는데, 헤헤이, 여기 막혔나? 여기 막혔나? 헤헤이, 여기 막혔네요. 여기 막혔는데,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저 위에는 한 군데는 마무리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또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마키가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여기는 공사가 덜 끝났고, 공사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데 지금 여기가 문이 안 잠겼으면 제가 화살을 켜고 좀 다녀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다시 뒤돌아 나가야 되겠네요. 다시 뒤돌아 나가야 돼. 다시 뒤돌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사 때문에,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안에도 이렇게 막혔거든요. 요 안에도 이렇게 막혔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열차도 못 다니겠네. 요 안에도 이렇게 막혔거든요. 안에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어? 여기 뚫리가 있네. 여기 뚫리가 있네. 막혔기는 막혔는데, 제가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한번 다녀볼게요. 여기로 와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좀 더 공산다고 날리고, 저기 앞에는 저기 안 막혀 있었거든요. 아까 저기 파란 거, 그 띠 해놓은 거 안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아놨네. 지금은 막아놓은 거 같고, 이래 되면은 또 해운대까지 나가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안에는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좀 괜찮거든요. 안에 육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공사 끝 마무리가 이런데도 다 된 것 같고요. 공사는 어미, 어미,
저기에서 또 기차들이 또 삐삐삐삐 또 삐삐삐삐 하고 있습니다. 또 삐삐삐삐 하고 내가 기차도 아닌데 아까 저기 멘트로 놀랬다. 갑작스럽게 삐삐삐삐삐삐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열로도 쭉 가면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 위에 열차도 못 다니도록 막아놨네요. 열차도 요 안에는 괜찮아. 여러분들 안에 괜찮는데 그때는 요 철길 안에 요 공차 자재도 막 갖다 놓고 막 이랬더만 이제는 그런 자재도 안 보이고요. 그런 자재도 안 보이는데 아따 열로는 철길이라도 크기가 좋네. 아까 중에 크기보다 막 송정에서 내려왔대. 아따 사람만 다니도 2부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러 다녀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안에 지금 아무 지장 없거든요. 안에 지금 아무 지장 없어요. 반갑습니다. 네. 공산다고 이렇게 다 막아놨다. 따라리 이렇게 안에 사람은 있거든요.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안에 사람은 있어. 사람은 있어. 사람은 있는데 공사 때문에 차단을 시켜놨는가 잘 모르겠네요. 경비선인가. 저는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다니고 한 며칠 있다가 오면은 이제 다 끝냈겠다. 이제 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 공사는 다 끝난 상태. 또 저 밑에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 밑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 열들이 이렇게 안에는 사람 충분하게 다녀도 되겠는데 개방 좀 하지. 아이씨 개방 안 해놓는 바람에 제가 철길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공사를 아까 그게 막혔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이제 해운대까지 걸어내는 걸 가다가 보면은 이제 해운대로 나가게 됩니다. 쭉 가다가 보면은 해운대로 나가게 돼요. 오늘은 제가 녹화 방송이라도 제가 1, 2부로 나누어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1, 2부로 나누어서 해보는 거예요. 공사는 다 끝났네. 한참 내려왔는데요.
한참 내려왔는데 항상 한번 대응 좀 하지. 아이씨. 개방 좀 했으면 좋겠구만. 사람들 좀 다닐 수 있도록. 안쪽 편에 들어가는 데 없나? 아, 다 놓으면 거미줄에 달아붙어. 요 안에는 이제 헛길이거든요. 요 안쪽 편은 충분히 다녀도 되는데 헛길이 됐죠. 아세꽁 깔아놓은 길이죠.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제 소리가 안 들리고. 아, 저 앞에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깜짝 놀래. 야간에. 공사하는 거 아닌데. 무슨 소리? 응? 이제 소리가 없어. 이거, 이거. 이제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까까까까 하는 소리 났었거든요. 소리가 많이 났는데, 한참 동안 소리가 났거든요. 한참 동안 소리가 났는데. 아이씨, 놀래라. 아, 저 앞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가 봐. 저 앞에서. 저 앞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소리 되게 놀랍네. 저 앞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진입 관계는 더 불가. 저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희한하네. 오늘 희한하네. 아이씨. 제가 또 놀러. 방송 상태가 조금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정거리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운대로 나가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해운대로만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뒤돌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뒤돌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뒤돌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야, 요런 데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내려가 보겠는데. 제가 잠시 올라가서 담 넘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모기 때문에 또, 오늘 또 그렇습니다.
다시 뒤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런 거안 맞네. 아까 그 안에 공사한다고 저 위에 사람 한 사람 서가 있었거든요. 공사 그 막아놓은 데서 조금 내려왔어요. 좀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막히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산으로 올라갔잖아. 에이씨, 제가 오늘 방송 이렇게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애교로 봐주세요. 하기가 보지는 않겠지만. 해운대 거리 다가가지고 지라 뒤돌아오. 해운대 거의 다 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약 한 10분 정도만 더 걸으면 해운대거든요. 해운대인데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녹화방송을 하려더만은 그것까지 오늘 안 봤더라도 약 한 10분에서 약 한 20분 정도 걸으면 해운대인데 그럼 그 마트에 가서 제가 배고파서 또 먹방 하는 것도 포기를 했는데 따라리 따라리 아이씨 오늘도 삼대 조건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이, 뭐라네. 아, 다시 저 위에까지 한참 걸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2부 영상은 조금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밤에 고생하는 것 치고는. 저게 뭐고 소리가 나. 물 소리는 확실한데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물 소리는 맞는데 다른 소리가 나거든. 뭐 그는 소리 같은 게 비슷하게 났거든요. 기적해요 어느 소리 따라리 가족이 사람이 아 여기 사람들 있네 따라랭 저게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못 냈는데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리, 따라리. 사람이 세 사람이나. 일로 들어가 볼까? 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어. 저 사람들 어떻게 들어갔을까? 저 사람들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이씨, 나는 뭐야? 저 사람들 안에 있는데, 나는 뭐야? 어이씨,
얼마 요 밑에서 마키가 있거든요. 얼마 요 밑에서 마키가 있습니다. 봉산다고 마키가 있는데, 마키가 있어요. 마키가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아까 중에 제가 보여드릴 때 마키가 있다는 것은 너무 오기가 싫어가지고 그대로 철길로 들어간 거거든요. 따라라라라리. 이렇게. 으이씨, 저 사람들 어디로 들어와?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세 사람이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마키가 있거든요. 공사한다고 마키가 있어요. 마키가 여기 공사한다고 지금 막아놨거든요. 여기 공사한다고 막아놨는데 저 사람들 어디로 들어갔는지 본건 몰라요. 막아놨거든요. 안에 사람들 어떻게 다니는지 본건 모르겠어요. 완전한 마키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마키 있는 상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도 길 좋은 데는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그쵸?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기차도 못 다니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기차길 공사하는 거 봐. 여기로 가면 이제 등산하는 데거든요. 제가 등산하는 곳이에요. 자, 다시 길 좋은 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아놔. 저 앞에서 막아놨거든요. 저 안에서 막아놨어. 따라리. 제가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아씨, 괜히 내려왔네. 철길 공사는 없습니다. 철길. 철길에 공사하고. 따라리. 아우,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이 사람들 따라서 한가 볼까요? 따라서 한가 볼게요. 그 사람들 지금 세 사람들이 지나갔거든요. 세 사람들이 지금 지나갔는데 어디로 지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도로 뒤돌아서 나옵니다. 저도 뒤돌아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뒤돌아서 나가야 된다. 달맞이 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달맞이 길로. 그 여기 있는 데서 달맞이 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달맞이 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철길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타보라. 따라가라니. 오늘 낮에는 낚시 방송을 한번 할까?
어제 조금 더 걸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좀 가까이 좀 걸어야 되겠네. 심심해서. 또 오늘 방송 희한하게 되네. 철길을 공사하고 위에 거는 좀 열어놨어야 되는데. 이걸 꼭딱 내려가야 됩니다. 아따, 거미줄이 날만 새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산으로 가면 되는데 낮에는 목인데 좀 들떡이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물리는 편입니다. 낮에도. 저 여기로 가도 송정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송정 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제가 여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놔 고기를. 야야야 돌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하늘택시, 하늘택시입니다 여러분들. 하늘택시에요. 하늘택시. 아가씨가 제가 보이던데 하늘택시입니다. 라라라리라리라리. 사람들 참 많이 타는데. 저 앞에서도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도 지금 사람들 전화하거든요. 사람들 소리 납니다. 예, 외국 사람들. There are a lot of bars that are already. 외국 사람들. It's mainly young people, and it's mainly like clubs, clubs of bars. 외국 사람들.
외국 산업. 제가 오던 길로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던 길로 계속해서 가야 방송 시간이 좀 짧습니다. 송정까지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가볼 거예요. 이렇게 도착한 며칠 전에는 저 밑에서 방송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오늘 또 에이, 오늘 저 위에가 군부대, 저 위에가 군부대입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가 군부대, 군부대예요. 여기에서 자체가 군부대. 제가 등산을 많이 가거든요. 등산을 상당히 갑니다. 요쪽편에가 여기 밝은 부분, 저 자리가 군부대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또 불 하나는 지금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 그게도 군부대고요. 군부대입니다. 제가 운동 자주 다니는 데거든요. 등산으로. 아, 또 깊은 산 중에 제가 문 따라가서 안 달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깊은 산 중에 제가 문 따라가서 조금 그거합니다. 공주산에는 제가 조금 찝찝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공주산에는 따라라라리라 또 강아지가 시끄럽게 하네요. 너 조용히 안 할래? 시끄러워. 너 조용히 안 할래? 시끄러워.
제가 아랫번에 방송하고 이래 지내치다가 요 위에서인가 오늘 동굴 안 지나가는 거 도로인가 뭔가 안 지나가네. 제발 좀 한 마리 포착 좀 되라. 자리는 넘었는데 여기가 한 마리 딱 포착 됐으면 좋겠는데 누군데 뭐가 내려오든 한 마리 포착됐으면 좋겠는데 날라가리라 날라가리라 아까 제가 1부에서 여기서 좀 쉬었거든요. 1부 방송에서 제가 또 2부 방송에서 여기서 조금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또 쉴게요.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의자에서 좀 앉아가지고 조금 쉬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송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따라리 정서포 다리돌 정서포 다리돌 아까 중에 1부에서 제가 요 밑으로 나왔거든요. 아까 1부에서 제가 요 밑으로 나왔어요. 철길로 다니다가 자라리 여기는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더 손으로 고기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걸어놨어요. 흙으로 안 삽니다. 따라리 제가 바로 가도록 할게요. 다라라라라라 여기가 정사포 다리돌입니다. 정사포 다리돌이에요. 아까 1부에서는 철길로만 걸어 다녔거든요. 이제 2부에서는 올로 걸어 다니죠. 아까 1부에서는
일부 영상에서는 요 밑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2부 영상으로는 지금 올라 길 좋은 데로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송정까지 있는 길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송정까지 있는 길이 좀 돼요. 라리라리라리. 지금 시계가 몇 시 정도 됐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시계가 지금 1시 45분 1시 45분입니다 46분 1시 46분 1시 46분 1시 46분이에요 라리라리라리 아까 철길로 다닐 때는 길이 안 좋아서 좀 그게 했는데 이제 좀 편안한 길로 제가 지금 좀 다니고 있거든요 저쪽 멀리가 송정입니다 저쪽 멀리 불빛이 아주 작게 보이는 데가 송정 쪽이거든요 송정이에요 아, 커피 소리만. 야간에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몸이 첫째는 모기 들 때문에 걱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막 거미줄 때문에 좀 난리지 그 두 가지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저는 야간에 이제 다녀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쉼터가 이렇게 많고요. 저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몇몇 사람 만나지기는 만났지만 보기 좋다. 여러분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쪽편에 좀 멀리 보이는 불빛이 맞는 데가 송정이고 그래요 바로 요 앞에 불빛이 맞는 데가 구두포 거기 됩니다 구두포 안창마을
아, 여기로 내려가 볼라도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한데 좀 길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좀 위험하거든요. 낮에 같으면 제가 내려가겠는데 안전을 위해서 안 내려갈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 내려갈랍니다. 열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열로 내려가죠. 여 계단 보일 수 있죠. 열로 내려가면 되는데 저 밑에 내려가다가 이제 흙길이 되거든요. 계단은 짧은 계단에 몇 개 안 됩니다. 이북 방송이 조금 더 길 것 같는데요, 여러분들. 증사포에서 송정. 증사포에서 송정. 도라미. 깃도라미 우는 소리에. 야, 이 안에 무슨 사놨다. 야, 이 안에 무슨 사놨다. 야, 너 뭐니? 너 뭐니?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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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와봐. 제가 등산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등산 많이 다니는 데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무슨 소리 났거든요. 영상이 포착 안 되나? 아까 내려갈 때는 제가 여는데 일부 영상에서는 요 내려가면서 했었거든요. 일부 영상에서는 내려가면서 방송을 했는데 기찻길로만 다녔어요. 저 밑에서 쫙 올라가. 모자에 막, 아, 거미줄 알아. 모자에 거미줄 날리는 게 밝은 데 옮기는 뿐이야. 저 안에가 아까 뭐가 소리 났거든요. 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조금 전에. 저 바깥에서 들었을 때 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거든요. 야, 너 어디로 갔니? 야, 너 어디로 갔니? 한번 찾아보려고 한 끼네. 안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들어왔더만 안 보이네.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저 앞에 뭐야? 이 안에서 무슨 소리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 본 건데, 잠시 좀 들어와 보세요. 너 그런데 위에 있니?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라. 누가 있니? 누구 있니? 아무것도 없어.
아까 그 바깥에서는 버적하고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나가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구두포. 구두포. 구두포가 되겠습니다. 구두포 얘기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서부터 구두포 얘기 됩니다. 구두포 여기 돼. 구두포 간이 여기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구두포 간이 여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거든요. 이렇게. 아까 저기는 제가 안쪽 편에 봤는데. 구두포 여기입니다. 저는 성당 쪽으로 한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패장 쪽으로는 제가 둘러지는 않을 거고요. 방패장 쪽으로 둘렀으면 벌써 내려갔었거든요. 바다 쪽으로. 여기로 내려가도 늦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기가 방패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 갈 거예요. 오늘 안 갈 거예요. 가서 통발이도 걷어봐야 되는데. 저쪽에 내가 구두포 방패장입니다. 구두포 방패장. 아, 또, 거미줄 때문에. 아우, 배고파라. 한 바퀴에서 이렇게 돌면은 배가 고파요. 한 바퀴에서 돌면은 배가 고픕니다. 라리라리라리. 아, 또 몸에 막 무사히 크미소리 많이 쳐졌는가. 상당히 붙었네. 오늘 아까 중에 일부 영상에서 따라리라리라리 영상 판단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쉼터가 많습니다. 오늘은 등산을 1, 2부 영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다 보지는 않겠지만, 그쵸? 라리라리라리 리리리 도로기도리 띠로리 띠로리 아직까지는 송정 키로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디로 갔니? 영상에 한 마리 보여주면 좋겠군. 거미줄 때문에 한 장으로 가겠다. 기찻길로 오나가리 여기 잘도 산다. 맞아요, 뭐. 거미줄이 얼마나 붙었는지. 거미줄이 때문에 짜증스럽다. 데려가라라라라. 제가 여기래 등산이 많이 올라가는 장소거든요. 모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모기 때문에 모기인데 뜨기 싸가지고 못 올라가요. 모기 때문에. 모자에 거미줄이 붙어가지고 이래서 얼굴에 자꾸만 날라붙는다.
뭐가 좀 틀었거든요. 틀어도 효과가 뭐 있겠나 마는. 거미줄이 막 날려. 한번 보면. 이제 송정은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들, 송정은 거의 다 와가요. 아, 아까 전에 거의 해운대까지 다 나갔는데, 공사 때문에 뒤돌아서 왔거든요. 공사 때문에 뒤돌아서 왔습니다. 해운대 동백성까지 제가 다닐라 그랬는데, 에이씨, 오늘 방송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송정은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송정은 다가가요. 송정은. 이제 바다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바다 쪽으로. 바다 쪽에서 바다 쪽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닷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업로드 두 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여러분들. 해변으로 가요. 이제부터 하면 조금만 또.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자에서 조금 앉았다가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앉았다가 조금 쉬었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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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작은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큰 계단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쉬는 계단입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좀 쉬는 계단이에요.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계단이고. 아이고. 따라리, 따라리. 여기 이제 큰 계단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쉬는 데고요. 작은 계단이 사람들 내려오는 데거든요. 큰 계단은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계단, 쉬는 장소입니다. 쉬는 장소입니다. 따라리. 이제 해변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해변으로 내려왔어요. 해변으로 내려왔어요. 따라리. 따라리. 해변으로 내려왔습니다. 송정해수욕장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해변으로 바다 너무 조용하죠? 여러분들 바다 너무 조용하죠? 운동화에 모래 다 들어갈까봐 싶어서 못 내려가겠습니다. 2부 영상이 훨씬 길겠는데, 예. 1부 영상보다만. 베베베베베베 오늘 두 개 다 업로드 하려고 하면 오늘 한참 걸려. 아, 또 오토바이 또 시끄럽게 하고 올라면. 아, 다른 데 처음 갔다. 저 앞에 가면은 차에서 장산다고 음악을 틀어놨을 텐데. 차에서 장산다고.
근데 이 자리는 서핑하는 사람들 노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는 서핑 노는 장소예요. 서핑도 참 많죠? 그쵸? 이렇게 서핑 노는 데 서핑 노는 장소. 네, 전부 다 서핑에서 노는 장소. 서핑들이 많이 노는 장소.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반인들 노는 장소. 이런 휴가철에 노는 장소입니다. 성적 해수욕장으로 저는 지금 걷고 있거든요. 여기가 오후가 6호가 동쪽 6호에 나오는데 주부들 많죠. 저 밑에 날아가면 또 많습니다. 저 밑에 날아가면 또 많고요. 오, 방송 상태가, 어우, 됐다. 여기도 제가 잠시 조금 쉬었습니다. 잠시 조금 쉬었거든요.
이제 동방할 시간이 돼갑니다. 여러분들 녹화방송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여러분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금방에서 이제 종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녹화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바이바이.